시작합시다. 반가워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엔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 그리고 행렬 그리고 행렬 식에 대해서 그리고 역행렬을 구하는 데까지 학습을 했고 오늘은 1장 4절 1차 독립과 기저 베이시스 그리고 차원 디멘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자세한 강의 내가 이전에 한 건 이 주소에서 볼 수 있고 이 주소에 가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콘텐츠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시작은 RN의 부분 집합, 벡타, K계의 벡타들의 집합에 대해서 이 벡타 X, RN 안에 있는 벡타 X가 그것들의 그 벡타들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시됐을 때, 즉 X의 XI들의 상수배를 곱해서 그것들을 더해준 그런 모양으로 표현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X가 이 벡터들의 1차 결합 A linear combination 하나의 linear combin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 벡터들이 이렇게 1차 결합을 한 벡터들을 0벡터로 놓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았을 때 이 해가 CI들이 모두 0인 해 하나밖에 없을 때 하나밖에 유일한 제로에 밖에 없을 때를 우리는 이 벡터들 하나 둘 요 세 요 벡터들이 1차 독립 리니어 인디펜던트라고 하고 만약에 논제로 솔루션이 존재하면 논제라 벡터 솔루션이 존재하면 그러면 1차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1차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종속이라는 의미는 이 말을 다시 쓰면 이렇게 1차 결합이 벡타 xi들의 1차 결합이 이퀄 0이라고 났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모두는 0이 아닌 스칼라 ci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1차 독립이 아니라는 소리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니게이션의 의미예요. 중요한 성질들이 있는데 집합 s, rn 안에 있는 k계의 벡타들의 집합 s에 대해서 s가 1차 종속일 필요 충분 조건은 S에 속하는 어떤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자, S 안에 있는 하나의 벡터가 그 안에 있는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으면 그러면 1차 종속이다. 또 1차 종속이면 아까 거꾸로 1차 종속이면 그 하나의 벡터는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이게 존재하면 1차 종속이고 종속이면 이런 게 존재하고 또 집합 X, S가 0벡터를 포함하면 S는 1차 종속이에요 언제나 왜냐 0벡터는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언제나 표현할 수 있죠 어떤 벡터의 0배 스칼라배 0배 하면 그게 0벡터가 되니까 논제로 벡터의 스칼라배 0배 하면 0벡터가 되니까 언제나 그런 요 조건을 만족하는 논 제로 1차 결합이 존재하죠. 0, 0. 그리고 또 똑같이 그리고 또 X 그리고 V 그러니까 X1이 있으면 1배 X1 마이너스 1배 X1 하면 마찬가지로 0이 되고 2배 X2 마이너스 2배 X2 이퀄 0이 되니까 2 마이너스 2라는 그런 논 제로 솔루션이 언제나 존재하고 따라서 0벡터가 있으면 무조건 그 벡터는 1차 종속이다. 그 집합은 1차 종속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합 S의 부분 집합 S'이 1차 종속이면 S도 1차 종속이고 S가 1차 독립이면 S'도 1차 독립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차 종속인 집합의 부분 집합은 아니 1차 종속인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은 무조건 1차 종속 집합이고 1차 독립인 집합의 부분 집합은 더 작은 집합은 언제나 1차 독립이다. 이 소리죠. 자, 그 행렬 A를 컬럼 벡터로 이렇게 표시할 때 XI들이 열 벡터, 컬럼 벡터 할 때 그리고 C를 이런 벡터라고 할 때 이 벡터들이 1차 독립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동차 연립 방정식 AC equal 0이 유일한 해 제로 벡터를 가지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가 당연하죠. 이게 독립 1차 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게 바로 C1, C2, CN이다 0이라는 소리니까 1차 결합이 0이면 C가 0 벡터였다 이 소리니까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요 A 벡터들의 컬럼 벡터들이 1차 독립
N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M이 N인 경우에는 정사각행렬인 경우에는 이 AC equal 0이 이 정사각행렬에 대한 얘기가 되죠. 그때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만 하면 역행렬이 존재해서 역행렬을 곱하면 역행렬을 0벡터에다 곱하면 0, 그 0벡터가 되니까 모든 CI들이 다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1차 독립이라는 조건을 요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정사각행렬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0이기만 하면 그 컬럼 벡터들이 다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소에서 한번 실습해 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1차 독립 판정법이라고 하고 벡터 공간 Rn에서 n개의 10벡터 x1부터 xn 이렇게 있을 때 이것들이 1차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그런 이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10벡터로 놨는데 아니 행벡터로 놨는데 행렬 A의 디터미넌트는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어느 쪽으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벡터들을 컬럼으로 놓거나 로우로 놓거나 행렬을 만들어서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만 아니면 그러면 그 로우들 컬럼들이 다 1차 독립이다. 또 로우들도 다 1차 독립이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벡터들을 10벡터 또는 행벡터로 놓은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만 하면 그러면 A, C equal 0이 언제나 유니크한 제로 솔루션 받기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1차 독립이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렬시를 이용해서 1차 독립을 판정해 봅시다. 이 세 개의 벡터가 주어지면 이 세 개의 벡터를 벡터로 정의하고 이 벡터들 세 개를 컬럼 벡터로 갖는 행렬을 정의한 후에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9가 나오죠. 따라서 이 컬럼 벡터들이 1차 독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내가 10개의 벡터, 10차원 공간에 10개의 벡터 또는 20차원 공간에 20개의 벡터를 주고 그것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그러면 그 20개의 벡터로 행렬을 만들어서 그것의 디터미넌트가 0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그 벡터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집합 W, non-empty set W가 Rn의 부분 집합일 때 이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이 W는 집합 W는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 서브스페이스라고 한다. W는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 W 안에서 두 개의 벡터를 뽑아서 그 임의로 뽑았을 때 그 두 개의 합이 다시 W 안에 포함된다. 이거를 W가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연산하더라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닫혀 있다고 해요. 또 이 W 안에서 벡터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임의의 스칼라를 곱했을 때 그것이 다시 W 안에 있으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 W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있다. 크로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그래서 Rn 안에 있는 non-empty subset W가 이 두 가지 조건,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닫혀있으면 우리는 그 W를 서브스페이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집합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 공간이. 행렬 A에 대해서 n by n 행렬이라고 합시다. W가 AX equal 0를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이 집합, 이 해집합은 Rn의 부분 공간입니다. 서브스페이스입니다. 이러한 W를 AX equal 0의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솔루션 스페이스, 해 공간이라고 하고 그것도 A의 널 스페이스, 0 공간, 행렬 A의 널 스페이스, 0 공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널 오브 A라고 씁니다. 즉, 해공간, 연립방정식의 해공간이 그에 대응하는 행렬의 0공간과 같다는 의미예요. 요게 해공간이기도 하고 행렬 A의 0공간, 널스페이스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지요? 최적해를 구하는 게 결국은 이 해를 구하자는 거니까 이 전체 해가 해집합을 구하는 거 그 feasible solution들을 다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Rn의 부분 집합 S에 대하여 S에 있는 K계 벡터들의 1차 결합 전체의 집합
1차 결합 전체 집합.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차 결합 전체 집합. 이걸 그 이 전체 집합이 또 RN의 부분 공간의 예입니다. 이 W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S에 의해서 생성된 스팬된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집합 S는 W를 생성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S가 스팬, W를 스팬한다고 얘기하고 또 S를 W의 생성 집합, 스패닝 셋. S를 W의 스패닝 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W는 span of S 또는 W가 이렇게 span of S 이렇게 표시합니다. RN에 있는 모든 벡터가 S에 있는 K계 벡터들의 1차 결합이면 집합 S는 RN을 생성합니다. RN에 N차원 공간, N차원 벡터 공간 RN에 N계의 벡터가 있는데 RN에는 모든 벡터가 S에 있는 K계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면 K계의 벡터들의 1차 결합 표시되면 그때는 우리가 S가 바로 RN을 스팬한다고 얘기하죠. 그 K는 언제나 N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게 이제 다음에 팩트로 나옵니다. 어쨌든 요 K계들의 집합이 K계의 집합이 K계들 1차 결합들의 모든 집합이 스팬 오브 S인데 요 스팬 오브 S가 RN과 같을 때 우리는 S가 RN을 스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 즉 뭐뭐이면 뭐뭐이면 S는 RN을 생성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차 연립방정식의 솔루션 스페이스를 구하자. 솔루션 스페이스. 그러니까 해 집합 전체를 구하자는 거예요. 이게 동차 연립방정식이죠.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죠. 이 경우는 AX equal 0의 솔루션 셋은 솔루션 스페이스 부분 공간이 된다고 했죠. 자, 해 공간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이 해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명령어로는 심플해요. 행렬을 정의해 주고 이 행렬에 널 스페이스를 구하라. 그러면 널 스페이스가 기저가 이렇게 나와요. 널 스페이스의 기저가. 그러면 이 두 개는 물론 이 두 개는 여기다 집 대입을 하면 해 이미 확인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 해의 1차 결합도 이 해가 돼요. 1차 결합 모두의 집합, 모든 1차 결합들의 집합이 다 해가 되는 것이죠. 그 집합이 스팬이 되는 거예요. 스팬 오브 요 두 벡터죠. 즉 그 서브스페이스가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다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솔루션 셋이고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즉 스팬 오브 이 두 개의 벡터, 이 널 스페이스를 생성하는 이 두 개의 벡터가 바로 솔루션 스페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기저의 개념을 다음에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저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로 이게 이 솔루션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는 것입니다. 기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기저의 정의. RN의 부분 집합 S가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 S를 RN의 기저라고 한다. 기저. 자, 첫 번째 만족해야 될 조건이 뭐예요? 그 S가 1차 독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S의 스팬이 RN과 같을 때 RN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RN 안에 있는 집합 S가 1차 독립이고 그리고 S의 스팬이 RN 전체일 때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RN에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있잖아요. 그걸 공부할 때 무수히 많은 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안 나죠. 근데 사실 이 경우 아까 같은 경우에 기저가 유효한 파이나이트 셋이니까 그 파이나이트 벡터들의 서브셋이니까 그게 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도구의 환경 설정에서 이거를 60분을 늘리고 200분을 늘립시다. 자, 그러면 그 솔루션 스페이스의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만 있다면 그 기저의 성질만 공부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그것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의 성질은 결국 기저의 성질만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문제를 굉장히 작은 숫자의 유한계 벡터들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되는 문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확인하는 게 단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차 독립 확인하는 건 아까 같이 디터미넌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스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가르쳐 줄게요. 자, 다음 정리. S의 RN 안에 있는 부분 집합 S가 RN의 기저일 때 RN의 R개의 벡터들의 집합 T. 요 T가 이게 기저라 그러면 기저보다 더 많은 요 S의 개수가 N이면 N보다 더 많은 개수의 그 벡터들의 집합은 기저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1차 종속이에요. 이 얘기는 기저는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라는 소리예요. 인디펜던트 셋 중에서는 그 숫자가 맥시멈 최대한 그보다 더 숫자가 많으면 N보다 더 많은 벡터들의 집합은 1차 독립일 수가 없고 기저가 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또 집합 S가 이렇고 T가 M인데 만약에 S도 기저고 T도 기저라 그러면 이건 N개고 M개. 이 둘 다가 기저이면 이 두 개 집합의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가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는 모든 어떤 벡터 스페이스는 기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저의 카디널리티, 기저라는 집합의 벡터들의 개수는 언제나 똑같아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RN의 기저는 무수히 많지만 그 각 기저에 속하는 벡터의 개수는 항상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dimension이라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집합 S가 RN의 하나의 기저일 때 S에 속하는 벡터의 개수를 RN의 dimension이라고 하며 dimension of RN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는 언제나 기저가 존재해요. 그 기저의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유일한 숫자로 확정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벡터 스페이스의 dimension이라고 합니다. S, 그 다음 S가 RN의 부분 공간 W의 기저라고 한다면 이 벡터 스페이스 V의 모든 기저 V는 기저 벡터들의 유일한 1차 결합으로 표시한다. 즉 RN 안에 있는 하나의 기저가 있다 그러면 이 RN 안에 있는 모든 그 벡터들이 경우는 S가 RN의 부분관 V의 기저일 때, V의 기저일 때, S가 V의 기저이면 V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S들 안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생성하니까, 기저니까 무조건 생성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두 가지로 생성한다면 그러면 그게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 즉, 개수가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CI, summation of CI, CI VI equal V로 표시되고 또 summation of DI VI equal V로 두 개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빼버리면 1차 결합 equal 0 벡터가 되는데 그럼 VI들의 그 1차 독립성 때문에 앞에 코에피션트가 다 0이 되어야만 되죠. 그러면 CI-DI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건 모든 I에 대해서 CI equal DI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표현한다. 유일한 1차 결합을 표현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옵티말 솔루션을 하나를 딱 찾아야 될 때 이 유일성이 꼭 필요해요. 자, RN이 N개의 1차 독립인 벡터들은 임의의 벡터 X를 1차 결합을 유일하게 표현하므로 그러므로 기저이다. RN 안에 있는 N개의 1차 독립인 벡터들은 예를 들어서 뭐 R3에서 E1, E2, E3, 100, 010, 001 같으면 그 세 개만 있으면 그거의 1차 결합으로 R3 안에 있는 모든 벡터를 생성해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기저죠. 그리고 그 표현이 유일하죠. 두 가지 표현은 성립하지 않죠. 자, 그 다음 널리티. M/N 행렬 A에 대해서 AX equal 0의 해공간 즉 A의 0공간이죠. 널스페이스, 솔루션 스페이스. 연립방정식의 솔루션 스페이스는 행렬 A의 널스페이스예요. 이 널스페이스의 차원을 우리는 널리티 오브 A라고 얘기해요. 즉 디멘전 오브 널스페이스 오브 A가 널리티 오브 A예요. 널리티.
그럼 행렬이 있으면 행렬의 랭크가 있고 행렬이 좀 널리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행렬이 예를 들어 B가 B0을 이제 연립방정식의 첨가 행렬에 RREF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행렬 A가 있고 이제 0 행렬을 갖다 놓고 그 0 행렬에 그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그거에 RREF를 구하면 B하고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행렬 B는 첫 행부터 R계의 0이 하는 행을 갖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이게 R equal N이면 AX equal 0의 행은 바로 이게 이제 요 아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요게 다, 요 아래가 다 없어지면 요거하고 0만 있는 셈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솔루션이 그 저기 0000인 솔루션 말고는 없게 되겠죠. 즉 x가 0인 솔루션 0 벡터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해공간의 차원은 0이죠. 거기에는 그 0 벡터 하나가 생성하는 공간이니까 1차 독립 벡터가 그 안에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r이 n보다 더 작을 경우에 즉 여기에 요 랭크가 r이고 이거는 이제 n by n 행렬인 경우가 되는 이런 경우가 이런 RREF가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위로 쭉 올려놓고 나면. 자, 이런 경우 해가 존재하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만 돼요. RREF가. 자, 이러면 이 연립방정식은 뭐에 동치냐면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R 플러스 1, XR 플러스 2, XN 요 뒤는 뭐가 되냐면 프리 베리어블이 되죠. 개수는 N-R개가 되죠. 보통 우리가 해를 구할 때 이 프리 베리어블에다가 뭐 저 U, S, T 뭐 이런 걸 집어넣어주고 그것들로 모든 해를 표현했죠. 자, 이때 임의의 실수 S1에서 N-R에 대해서 이거를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 어떤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 스칼라들을 대응시키고 이 연립방정식의 일반 해는 이렇게 N-L계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프리 베리어블을 주고 그러고서는 그 다른 해들을 다 그것도 1차 결합으로 표현해왔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연립방정식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 방법이에요. 그걸 수식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서 S1부터 SM-R은 우리가 어떤 숫자를 어떤 스칼라를 임의로 골라도 되는 숫자이므로 요것들을 자세히 보면 요 벡터들만 자세히 보면 요것들이 각각이 다 1차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죠. 그렇죠? 다 해죠. 그리고 이거의 1차 결합이 이거의 스팬이 모든 솔루션을 다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솔루션 스페이스를 생성하게 되죠. 생성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1차 독립이냐? 즉 모든 해는 이거 1차 결합으로 생성되고 요게 보세요. 여기 보면 요 위에 것과 상관없이 여기 1 그다음에 01 0000이 요것들이 1차 요거 아무리 다른 거 1차 결합을 한다 그래도 이게 다른 것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없는 1차 독립인 것을 위에 거는 무시하고 아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전체는 다 1차 독립이에요. 그러면 스팬하고 1차 독립인 벡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솔루션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바로 이 기저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저의 스팬이 솔루션 스페이스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도. 자, 그래서 S는 이 해공간 AX equal 0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의 기저가 되고 요것들의 집합이 기저가 되고 이 해공간의 차원은 뭐가 되죠? 기저 안에 벡터가 몇 개 있어요? 1부터 N-R개 그렇죠? 그러니까 차원은 N-R개가 되죠. 랭크는 뭐였어요? 행렬 A의 랭크는 RREF 구했을 때 요 1차 독립인 요 리딩 베리어블의 개수는 R개였죠. 이제 R개였죠. 그리고 R개고 여기에서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는 N-R개였죠. 합치면 N이 되죠. 자,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열 공간에 대해 소개할게요. 행렬 A가 있으면 열 벡터들. 요거는 행 벡터들이고 요건 열 벡터들이죠. 자, 행렬 A에 요 행벡터, 열벡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 행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된 것도 이것도 벡터들에 의해 생성된 공간이니까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죠. 서브 스페이스가 되죠. 이걸 로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로우 벡터들에 의해서 스팬된. 그다음에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스팬된 공간을 컬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R, 요거는 RM 안에 있는 M차원 벡터들의 집합이고, 요건 RN 안에 있는 N차원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요거는 RN의 부분 공간이고, 요건 RM의 부분 공간이에요. 자, 행공간과 열공간. 컬럼 스페이스를 컬럼 오브 A, 로우 스페이스를 로우 오브 A라고 표시해요. 그리고 이 행공간의 차원, 행공간, 벡터 스페이스니까 기저가 있고, 그러니까 차원이 있죠. 이 행공간의 차원을 로우 랭크, 로우 랭크라 그래요. 행렬의 랭크라, 로우 랭크라 그래요. 그리고 열공간, 열공간, 컬럼들에 의해 생성된 서브스페이스에 기저가 존재하죠. 그 개수가 차원이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가 컬럼 랭크, 열 개수라고 해요. 컬럼 랭크라고 해요. 그래서 R of A, C of A라고 표시해요. 자,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R of A,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C of A라고 표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같아요, 언제나. 모든 행렬에 대해서. 이 둘이 같아요. 프리 베리어블. 자, 이미 행렬 A에 대해서 A의 행계수와 열계수는 언제나 같다. 그래서 이 계수를 행렬 A의 랭크라고 하고, 계수라고 하고, 아래와 같이 쓴다. 즉, R of A도 랭크 of A이고, C of A도 랭크 of A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컬럼 랭크, 로우 랭크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행렬의 랭크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 임의 행렬, M by N 행렬 A에 대해서 다음 랭크 널리티 정리가 성립한다. 자, 행렬 아까 A의 랭크를 구했었죠? 리딩 베리어블의 개수가 R이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프리 베리어블들이 생겼었죠?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가 뭐였어요? M-R이었죠? 그 둘은 합치면 뭐가 되죠? N이 되죠? 이 N이 뭐예요? 그 행렬의 컬럼의 개수죠? 이 식이 언제나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랭크 널리티 정리라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나눌 때 로우 스페이스 랭크와 그 이 랭크와 널리티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해를 그 전체 RN 공간에 K 차원 공간에서 구하거나 또 R 차원 공간에서 구하거나 또는 M-K 그 R 차원 공간에서 구할 수 있게 이게 듀얼리티 정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옵티마이제이션의 시작이 여기예요. 해를 구할 때 이 공간이 100, 예를 들어 100차원 공간을 97차원 공간과 3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서로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나누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최고의 이익을 얻자고 하는 거는 그 다른 사람이 최고로 손해를 줄이는 거하고 같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97차원에서 해를 구하려고 그러면 97년이 걸릴 게 요 3차원 공간에서 손해를 가장 줄이는 해를 구하려고 그러면 3년이면 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드래매틱하게 그 컴퓨테이션할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자, 다음 행렬 A의 랭크와 널리티를 구해요. 그럼 행렬이 이렇게 주어지면 행렬의 RREF를 구할 수 있죠. RREF 구하면 그 리딩 베리어 리딩 원의 개수가 랭크죠. 그러니까 그냥 명령어로 집어넣어서 랭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저 랭크 널리티 정리에서 컬럼의 개수에서 R을 뺀 N-R을 널리티라고 정의를 하면 바로 구해지죠. 이게 그걸 우리가 라이트 널리티라고 명령어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RREF를 구해보면 리딩원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프리베리어블이 2개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그러면 그들 이 기본 공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는 A의 컬럼 스페이스하고 똑같죠? A의 트랜스포즈로 바꿔줬으니까 여기에 로우 스페이스가 컬럼 스페이스가 되고 컬럼 스페이스가 로우가 컬럼이 되고 컬럼이 로우가 된 거니까 당연히 또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는 당연히 A 트랜스포즈의 컬럼은 원래 A의 로우니까 A의 로우 스페이스하고 같아질 거고 로우 스페이스 오브 A의 퍼브는 컬럼 스페이스 오브 A가 되고 이 퍼브 하이퍼 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었죠. 앞에서 AX equal 0 되는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하고 얘기했죠. 하이퍼 스페이스 N-1차원의 차원이 하나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 퍼브 이 하이퍼 스페이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앞에서 하이퍼 스페이스 얘기했을 때 설명해 줬습니다. 빅픽처 할 때 설명해 준 게 이 내용이에요. 다음, 널 스페이스 오브 A 퍼브는 로우 스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또 그 널 스페이스들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거의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대한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column space of A의 퍼브는 null space of A transpose. 이거에 결국은 A transpose 그냥 씌워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뒤에 건 트리비얼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거는 이 두 번째에서 그냥 따라 나온 겁니다. 자, 대충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저, 또 랭크 널리티 정리에 대해서는 배운 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